아, 어서 오십시오. 이번에 해볼 것은 배추 6012 희사님 추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저번과 동일하게 그때는 이제 2킬이었고 이번에 1킬에 대한 10분간 영상을 좀 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. 이번에도 똑같이 룬의 경험, 룬을 발동시킬 때마다 20초 동안 경험치 획득량 50% 증가 이거를 이용하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10분 정도만 할 예정이고요. 유니온셀 시작해보겠습니다. 키읔키읔크젤님 추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때랑 이제 동일할 것 같네요. 원킬 영상입니다. 스머마 에이크뮬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엘릭서 따로 필요 없습니다. 추기보다 경료가 더 좋네요. 추기보다 경료가 경험치도 많이 먹고 몹도 더 많아요. 그래서 추기에서 아니 뭐야 경료에서 사냥 못하는 직업들이 좀 많이 있죠. 점프 공격이 안 되는 캐릭터들이 좀 대표적으로 그런데 그렇습니다. 근데 뭐냐고 사냥이 어눌하다잉. 그때랑 다른 게뭐 있을까? 똑같겠죠? 메이플 영상 올린 지 얼마나 됐냐고. 유튜브에 올린 지요? 따로 영상을 이렇게 올린 지는 그렇게 얼마 안된것 같고. 제가 맨날 유튜브 올릴 때마다 노래 때문에 영상이 다 삭제됐거든요. 네, 그런 거다 없애고 나니까는 그 뒤로부터 이제 구독자 수도 계속 늘고 있어서 좋네요. 다이스를 안 켰네요. 다이스 켜주고 한 10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룬의 경험 넣어놨는데 나오질 않네, 눈이. 아님 내가 안 먹고 있는 건가? 내가 안 먹는 거겠죠? 없는 거 같은데? 나로, 섀도우, 바이퍼 셋 중에 키우고 싶은 게 있는데. 저는 만약에 250가? 아, 250이 만약에 뚫려서 레벨이 300으로 바뀐다고 한다면은, 저는 섀도우 키울 거 같아요. 이유는 섀도우 자체적으로 매액 20%가 달려있어가지고 그래서 섀도우 키워나갈 것 같고 섀도우 아무래도 사냥도 좋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. 젠슨 이거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시작하자마자 2분도 안 됐는데 이제 3분 돼가는데 너무 많이 나오네요. 역시 답은 은월이다. 근데 뭐 사냥이 되게 어눌하네요. 바이퍼 사냥 여기가 진짜 좋은데 바이퍼 생각이 나네. 또 나왔잖아 뭐야. 벌써 3개를 먹다니. 제액비 안 먹었구나. 제액비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네. 답은 제액비를 안 먹는 것이었다. 제액비가 문제였던 걸로. 이제 안 나오면은 제액비는 안 먹어야 되는 것인가요? 뭐 이제 원킬 나니까 뭐야 왜 몹이 없어 이렇게 빠른 것인가 아님 젠이 이상하게 돼서 없었던 건가 이것이 은월인가 바이퍼도 거의 원젠컨 느낌 나긴 하거든. 근데 룬의 경험 넣어놨는데 룬이 안 나온다. 근데 확실히 원킬이냐 투킬이냐에 따라서 속도가 많이 갈리긴 하네요.
너무 사냥지역 저거 아니냐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섀도우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사냥이 메인이죠. 추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추천 고맙습니다.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스 어제 제가 영상 하나 올렸었죠. 루시드하고 카루타 함에 다 그거 다 하는 데까지 한 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. 카프라고 막 이런 거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사냥하고 1K하고 막 이런 거 포함하면 한 12시간 정도 하잖아요. 그 한 시간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하기엔 좀 그렇죠. 그렇고 말렙이 250입니다. 다음 말렙은 아직 모르죠. 어떤 거 할지도 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하려면 아직도 1, 2개월, 2, 3개월 거의 해야 되니. 아, MP가 안 나는 이유는 에반을 200까지 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. 왜냐면 공격할 때마다 에너지가 차는 게 있거든요. 그렇고 재물비 먹자마자 잼소터님 바로 끊겨버렸네요. 재물비 먹으라고 한 당시 잔인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글쎄요, 아란을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. 직업마다 편한 사냥터가 다 있고 그래가지고. 근데 웬만한 직업 같은 경우는 점프 공격이 가능한 직업들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아마 다 웬만하면 경료가 다 좋을 거예요. 나로도 경료가 좋죠. 바이프의 사냥 모습 봤을 때 어떤 게 좋은가요? 엠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. 다른 사람 추천받고 하지 말고요.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하세요. 부팀장님 추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, 추천 고맙습니다.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게 다를 수 있어가지고. 저는 바이퍼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별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. 신임 좀 받아봅시다. 깨알 마칠 상태님 추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추천 고맙습니다.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. 솔직히 말해서 사냥은 아직까지는 은얼보다는 바이퍼가 경류에선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유는 뭐 말을 안 해도 알다시피 그냥 바이퍼는 깔끔하게 다 죽일 수 있거든요. 사냥을 은혈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스킬을 써서 맞춰야 되는 거고, 간단하게 바이퍼 같은 경우 나오자마자 돌고 있어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것까지 깔끔하게 정리되고 좋아가지고 그렇고. 그리고 원킬 컷도 바이퍼보다 은혈이 더 높아요. 그렇고 근데 다른 거는 이제 다 해봐야 알겠지. 뭐 사실 원킬 컷이 똑같이 난다는 가정하에 은월도 솔직히 말하면은 바이퍼보다는 경류에서 좀 딸리지만은 나중은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왜 원킬이나 투킬이나 경험치 똑같이 먹는 거 같냐. 그때도 20억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. 팔라 격려 사냥 어떻냐고. 팔라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. 다른 것도 잘 몰라요. 제가 해본 캐릭터 말고는. 오늘 간단하게 이게 기본이 4타 공격인데 1타부터 1타에 원킬이 나야 되니까 어렵겠죠 당연히 다른 것보다. 지금 사냥하는 거 버닝 0이에요. 하나도 없어요. 저는 정펜 사고 말렙 찍을 생각 없습니다.
아마 끝까지 안 끼고 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이 캐릭터로 250 찍어가면서 돈 모아가지고 그걸로 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물론 두 배 쿠폰 다 먹는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은 하는데 어쨌든 이론은 그렇습니다. 그때와 똑같이 딱 10분 사냥하고 매소만 딱 주워먹고 얼마 정도 늘어났나 비교 바랍니다. 따로 체크 안 해봐가지고 그때 600 얼마였나? 700 얼마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오케이 경험치는 24억 정도 됐고 매손 한 760, 770 정도 된다는 거 보니까 한 분당 75 정도는 먹지 않을까 싶네요. 이렇게 하고 10분 경유 원킬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